요즘들 내린 것도 많이들 하지만 금방 내려갖고 막 그렇게 막 억사같이 떼불린다 그래. 벼락같이 불린다 그래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슬 삼산을 돌아가지고 돌아서 구슬 시켰잖아요. 근데 구슬 내렸는데 오늘서부터 막 떼불리는 거야. 내린 곳 하는 날부터. 이제 내린 곳을 하니까 친구도 오고 지인도 올 거 아니에요. 그때부터 막 연구만 소리를 본인이 아니고 정말 명구만 소리를 막 해서 굿도 뛰고 일도 하고 막 다 예언해주고 막 이렇게 막 얘가 완전 싹 돌변해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아주 드물어요. 요새는 나도 저 내린 곳을 여러 번 해보지만 이제 뭐 백일식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신엄마가 데리고 산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밟아가지 오늘 내린 곳 했는데 오늘부터 막 떼불리는 애들이 별로 드물어요. 그런 아이가 하나 나왔었어요. 그래가지고 진짜 거짓말로 한 달이면 20개씩 구슬 뛰고 뭐 대단했었어요. 근데 이제 너 그 아이가 증상이 어땠냐면 얼굴이 새까매 거의. 그리고 눈 사시가 돌아갔어. 천장으로 갈아올렸어. 그리고 허리가 꺾여서 맨날 이렇게 반 접고 다녀 허리를. 할머니 마냥. 그리고 접고 다니고 힘이 들어서 숨을 잘 못 쉴 정도로. 들어가는 호흡은 되고 나 뱉는 게 안 되는 거지. 막 스트레스가 많이 받거나 힘들고 그러면 그런 증이 있어가지고 호흡을 잘 못해. 그런 아이가 있어서 아 이거는 내 생각에 내린 곳에 살면 되겠어. 그래서 내가 너 저기 뭐야 몇 살이니? 그랬더니 그때가 35 됐어요. 걔가 35 됐고 내린 곳을 하고 신병이다. 신령님을 받고 신의 길을 간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린 곳을 선도를 했는데 돈이 없대요. 그래서 엄마를 그럼 불러와서 엄마를 모시고 왔어. 그 친정 엄마를 모시고 왔는데 엄마가 이제 업대감을 모셨더라고요. 신 받은 거 말고 직접 돈 벌어주는 신. 그 업신을 모셨더만. 그 업신을 모셨고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하고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집을 담보로 놓고 2천만 원을 빼왔어.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한테 이런 거야. 선상님 저는요 집 담보를 놓고 이걸 했으니까 이것을 안 갚아주면 저는 길거리 쫓겨나요 그래.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할머니 신명에서 하는 일이에요. 신에서 할머니가 거래 쫓겨나게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할머니 신에서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말만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아다리가 내린 곳이 정통 꽂힌 거지. 나 그렇게 신고대 봐도 걔처럼 그런 애 처음 봤어. 이제 그런 아이가 몸이 안 좋고 이럴 때는 굉장히 다 뭐 엄마한테도 막 엄마 신세서 줘야 되니까 엄마한테도 잘하고 또 친구들한테도 막 중수 치고 나 죽겠어 힘들어서 숨을 못 쉬겠어 친구들도 막 이래서 그 성정을 다 착한 줄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몸도 좋아졌죠. 그다음에 신명도 연구만 신이 왔죠. 돈도 잘 벌죠. 와 인성이 딱 그냥 깡패 인성으로 딱 변했는데 그때부터 교주야 이제. 어? 이거는 그냥 뭐 엄마고 뭐 친구고 뭐고 다 와라 가라 해가면서 아마 나는 그리고 신엄마 자리라 일 끝나고 기도할 때만 잠깐 보여주고 잘해서 가려서 몰랐어요. 근데 그런 얘기 계속 보고가 들어오는 거야. 엄마 다른 신딸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. 저 신딸들이 지금은 여섯 명 있지만 그전에는 이제 한파트 배워서 나가고 이게 물이 바뀌고 또 다른 패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. 14명까지 있어 봤어요. 엄마 제가 이렇대요. 야 너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. 아 걔가 어디를 봐서 그렇게 생겼냐. 이상한데. 이 얘기가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오고 세 번 들어오고 이러더라고.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자꾸 들어가니까 내가 눈여겨서 보게 돼요. 근데 엄청 잘해 나한테는 신엄마한테는. 그래서 깜빡 속았지. 괜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뒤에서 자기 그 재력을 이제 갔던 신딸들도 다 모략해서 모으고도 있었고 신도도 뭐 나전이 어느 10개월 동안 교주가 돼 있더라고. 교주가 내 말이 법이야. 말 안 들으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애가 너무 무섭게 변했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예 무속인 그 선생님들도 다 항상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. 인성이 된 사람한테 기운을 주고 신명이 와야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홍익세상을 만들지 그렇지 않고 영업만 했다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. 아니면 또 돈이 붙으면 그건 더 인성이 망가져요. 물질세계는 돈이 최고기 때문에 이게 직업으로 무당이 돼가지고 돈 버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마이너스 플러스 그다음에 인성이고 뭐고 없어. 그냥 잘 불리고 돈만 보면 장땡이야.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인식이 신념이 잘못 들어가 있는 바람에 근데
체험한 결과는 뭐냐면 23년 동안 내가 제가 본 무속계의 무당은 인간이 아무리 연금하고 머리가 좋고 사기기질이 많아도 신명에서 뒤에서 받쳐주고 그다음에 원력을 뒤에서 쏴주지 않으면 절대 그게 오래 못 가요. 오래 못 가요.